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기독교 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등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에 비해 기독교 안에 있는 성폭력 상담 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과 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의 민주적인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과 교단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이사장 박종훈 변호사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